그래서 혜원이 지난 시간에 의문사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의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냈던 숙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죠? 뭐죠? 그렇죠. When 이죠. When. When 어떻게 씁니까? W-H-E-N. 그렇죠. When. 그래서 일단 확인하고 나서 When 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Where. Where 쓰는 법? W-H-E-R-E. 그렇죠.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Where. 오케이. 계속해서 Why? Why 쓰는 법? W-H-Y. 그렇죠. W-H-Y. Why 하면 되겠죠.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Why? 여기서 How? How 쓰는 법? H-O-W. 오케이. How는 두 가지 뜻이에요.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물어볼 때도 쓰고요. 어떤 이란 뜻으로 상태를 물어볼 때도 쓰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뭐 간단한 예문으로 차이점을 선생님이 설명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물었을 때 뭐 학교가 가까우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I go to school on foot. 선생님이 이런 걸 뭐 이런 식으로 잘라놓는데 이게 뭔지 잘 아직은 모를 거예요. 선생님 천천히 설명할 거니까 천천히 익히면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끊기는데요. 자, 모든 문장은 문장에다가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자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은 여기 배웠던 이 여섯 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니까 자기 혼자 한 덩어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너는 가니?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투스쿨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끊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끊지 않고 얘가 한 덩어리인 이유는 얘가 둘이 합쳐서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학교 어떻게 가니?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물었으니까 이건 상태를 묻는 거야? 방법을 묻는 거야? 방법을 묻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된 거예요. On foot. On foot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가라. 그렇죠. 걸어서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학교 가는 방법이 어떻게 간다? 걸어서. 됐습니까? 뭐 On foot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발 위에 이런 뜻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걸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가 상태를 물어보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어.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는 거.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이러잖아요. 그쵸?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쵸? 너 어떻냐? 그랬더니 이게 fine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씨예요.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어떤 씨라 그래요. 형용사라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에요. 형용사라고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형용사라는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본 사람들이 쓰던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시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fine이 왜 어떤 시라고 하느냐 하면은 fine weather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F에 2호를 다시 네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호를 못 넘어가겠다고. 그렇죠? 좋은 날씨. 그렇죠. 어떤 날씨? 좋은 날씨. 그렇죠. 좋은 날씨. 어떤 날씨? 좋은 날씨. 그래서 얘를 보고 이런 말을 보고 예? 어떤 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도 한번 만나볼까요? Bad weather. 이건 뭔 소리예요? 좋지 않은 날씨. 그렇죠. 안 좋은 날씨. 어떤 날씨? 안 좋은 날씨. 그러니까 fine도 어떤 시고 bad도 어떤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 앞에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죠? 얘를 보고 am, is, are를 보고 비동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네. 그렇죠? 자, 이거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다 라는 뜻하고 있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비동사 뒤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오면 합쳐져서 어떻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냐 그랬더니 어떻다? 좋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만 있으면 좋은이었는데 어떤 좋은이었는데 합치니까 좋다가 된 거고요. 얘가 어떤 시니까 여기에 이제 how는 아까 똑같이 생긴 how가 두 번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라는 뜻이야.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방법을 물은 게 아니고 뭘 물어본 거다?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어떤 상태니 좋은 상태다. 됐습니까? 예, how가 두 가지 있다는 거 살짝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얘는 뭐죠? what. what이죠. what. 또 what 쓰는 방법을? w-h-a-t. w-h-a-t. what 하면 되겠죠. 예, what도 뭐 뜻을 두 가지 썼는데요. 무엇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무슨이란 뜻으로 쓰인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like 하면 이건 무슨 뜻이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죠. 그쵸? 근데 what color do you like 하면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확한 뜻이 결정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누구라고 묻고 싶으면 who고요. 쓰는 방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물어볼 때 who are you? 너 누구야? 이런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해준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건데 미리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문장 세트에서 요거 했어요. 그렇죠. 비동사를 사용해서 요거 맞죠?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보자. 비동사 사용해서 묻고 답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할 건데 막 물어보고 막 왜 공부 안 했어? 막 이럴 건데요. 일단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Are you happy? 이건 묻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you are happy죠. You are happy.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보고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얘의 뜻부터 물어봐요. happy 뜻이 뭐죠? 그렇죠. 행복하니야. 그렇죠. 절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행복한 예를 들어 왜 행복하니라는 뜻이냐면 happy movie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행복한 영화. 어떤 영화? 행복한 영화. sad movie 하면. 그래서 해피도 그렇고 sad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시냐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영화? 행복한 영화. 어떤 영화? 슬픈 영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뭐 수업 받아보면 무슨 시 이런 얘기 할 건데 중요한 거 네 가지를 먼저 오늘은 꼭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도 물건을 종류별로 진열해 놓잖아요. 그렇죠? 뭐 생선 코너 옆에 휴대폰을 팔고 있다든지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생선 코너 옆에는 보통 고기를 팔죠.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 놓잖아. 마트도 종류별로. 1층에 가면 제일 아래층에 가면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뭐 먹을거리들 팔고. 그렇죠? 그 위에 가면 뭐 전자제품 팔고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그렇죠? 단어도 그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저거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뭐 원래는 뭐 우리말은 아홉 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단어를 영어는 여덟 가지 종류로 나눠서 뭐 구품사 팔품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집어치우고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자,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하다시 뭐뭐하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달리다, 걷다, 공부하다, 먹다, 집중하다, 뭐 놀다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이 하다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하다시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중요하냐면 문장은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야지만 문장이 되기 때문에 문장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고요. 사실은 하다시만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있죠. 앉으세요 이런 거. set 또는 뭐 좀 더 sit down 이것도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시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름씨라고 합니다. 아 참, 하다시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동사라고 불러요. 들어는 봤습니까? 네. 그렇죠. 하다시를 동사라고, 움직임을 나타낸 말이에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 그리고 하다시의 특징은 뜻을 알면 무슨 신지 구분하기가 제일 쉬워요. 알겠습니까? 이거, 뭐 이거 가다, 놀다, 달리다, 공부하다, 전부 다 뭐뭐하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진 말들을 하다시라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씨고요. 보통 선생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뭔가에게 붙인 이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원, 뭐 선생님, 학생, 책상, 마이크, 공기, 귀신, 슬픔, 행복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전부 다 특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 영어로 하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다 이름씨 명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명사. 두 번째 명사가 있고요. 영어에서 명사는 우리말과 다른 점이 뭐냐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구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돼요. 반드시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죠. 내가 남자아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나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I am boy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이가 이름씨가 되는 거죠. 누구 남자아이 이런 뜻이니까.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시고요. 보통 선생님들은 뭐라고 부르냐? 형용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어떤 뜻을 가진 것들이냐? 아까 봤던 행복한, 슬픈, 피곤한, 졸린, 비오는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어떤 시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다 바꿔보면 얘는 happy boy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sad movie 어떤 movie? sad movie tired teacher 그렇죠? 어떤 teacher? tired teacher sleepy 체원 어떤 체원? sleepy한 체원 그 다음에 rainy day 어떤 day? rainy day 됐습니까? 자, 어떤 시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sad movie 이런 식으로 이름 시를 꾸며주는 데 씁니다. 영화는 이게 얘는 영화란 뜻의 이름 시잖아요. 근데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슬픈 영화, 행복한 영화, 뭐 재미있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쓰는 방법은 알죠? 무슨 동사와 함께 사용해서 be 동사랑 함께 사용해서 하다시로 씁니다. The movie is sad.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영화가 어떻다?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만 있으면 슬픈인데 be 동사랑 같이 쓰니까 슬프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The movie sad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루비즈 세드라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시냐? 어찌시입니다. 어찌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찌시 안 들어있어요.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졌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추운이었는데 얘 때문에 뭐가 됐다? 춥다라는 하다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다 어찌시 하나 넣어볼게요. 어찌 콜드? 베리 콜드. 그쵸? 어찌 추운? 매우 추운.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어찌시라고 하고, 참, 어찌시의 정식 명칭은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부사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나요? 잘 못 들어봤어요, 부사는? 꾸며주는. 뭐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막 이런 말씀을 막 쓰세요.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 어렵잖아.
그렇죠? 무슨 뜻을 담고 있지 않잖아요. 원래 하면 이게 이제 부차적인 말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얘는 이제 어떤 형태나 용무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어떤이요? 어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뭐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똑같은 얘기를 7번까지 해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듣고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7번 안에 근데 알아야 돼. 모르면 그때부터 딱밤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익혀야 될 문장들은 전부 다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비동사가 들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됐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니는 뭐가 되고? 얘는 뭐도? Are you happy? 그렇죠. You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Are you? 하면 되는 거예요. Are you happy? 그걸 어려운 말로 뭐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뭐 문장의 앞으로 와서 묻는 말을 만든다. 뭐 이렇게 뭐 그건 설명이고요. 느낌으로 you are happy 하면 묻는 느낌 안 들잖아. 근데 are you? 하는 순간 묻는 느낌 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They are teacher 하면 절대로 안 되고 They are teachers 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규칙 있죠?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규칙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애들은 철저히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무지하게 따져. 그러면 they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 명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여러 명. 이런 걸 보고 이제 분명히 뭐라고 들어본 적이 있냐면 복수 형태 이런 말 들어봤죠? 단수형 복수형. 그러니까 그들이 선생님이니까 꼭 이렇게 여럿의 형태의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들 쭉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특징적인 거 하나만 그들은 선생님들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teachers. 아까 they are teachers 였잖아. 그치? 그럼 그걸 묻는 느낌 느껴. 아까 you are happy를 are you happy 했죠?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Are they teachers?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소리가 안 나오지? Are they teacher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배고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He is hungry. He is hungry. 예를 들어서 hungry dog 하면 뭔 뜻이야? 배고픈 개. 어떤 게? 배고픈 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하다 시처럼 쓰이는 거죠. 됐습니까? He's hungry. 그는 배고파요. 그럼 다음 문장은 그는 배고프니겠죠. 뭐. 그렇죠? 그는 배고프니는 뭐겠다? Is he hungry? 그렇죠. Is he hungry? Is h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계속해서 뭐가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원리를 깨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Am, is가 앞으로 나가면서 묻는 말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머니 기다리고 계시죠? 전화 드려야 돼요. 전화 드리면 오시는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전화 드려 두세요. 어머니 오실 동안 조금 더 수업 진행합시다. Is he hungry? Okay. Is he hungry?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Yes. Yes. He is.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엔 뭐가 생겼겠어? Yes, he is hungry가 생겼던 거죠. 됐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뭐 대답이 Yes, I am 이라고 대답해야지 맞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Yes, I do 라고 대답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쭉 설명할게. 어떨 때 Yes, I am 하는지 Yes, I do 하는지. 지금 그 계속해서 그녀는 너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일단 어떤 여자 한 명이니까 she 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she is your mom 하면 되겠죠. mother 하든지 뭐. 그쵸? 자 그리고 your mom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나요? 뭐라고 물었길래 she is your mom 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섯 가지 질문이 뭐 어떻게가 영어로 뭐냐, 왜가 영어로 뭐냐 이거를 익히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건 걔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겠다? 이런 질문을 대야 되겠지.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얘가 궁금한, 영어는 궁금한 말을 줘. 이 who나 what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앞으로 일단 나가야 돼요, 물어볼 때는. 그래서 who하고 she is는 묻는 말이 아니죠? she is를 어떻게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냐? Who is she? 그렇죠. 그 사람, 그 여자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She is your mom. 야, 니네 엄마잖아. 이 바보야. 니네 엄마도 못 알아보냐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섯 가지 질문을 왜 가르쳐줬냐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걸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다? Who is she? 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your mom은 who라는 질문에 대한 답. 누구? 니네 엄마. 서로 짝을 이루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그녀는 니네 엄마니? 일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반복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너네 엄마니? 하고 싶으면? Is she your mom? 그렇죠. Is she your mom? 됐습니까? Is she your mom?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엄마 맞으면 Yes, she is my mom. 그리고 my mom은 생략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니면 No, she isn't my m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she isn't. Yes, she is.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she your mom? 살펴봤고요. Is she your mom? 계속해서 뭐 나오네. Yes, she is my mom 나왔고요. Yes, she is my mom.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표현은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자, 이 문장도 이렇게 한글이 나오면 선생님 계속해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자르는데 그건 뭘 기준으로 자르냐? 여섯 가지 질문을 문장한테 하면서 자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누가, 우리가.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서 잘리는 거야. 누가, 우리가, 어디로, 공원으로, 뭐 한다?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토막이 나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가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시니까 뭐 만들고 주고 싶으면 어떻다 하고 싶으면 이 의미를 가진 말 앞에다가 뭘 쓰면 돼? be 동사를 쓰면 be 가는 중인 하면 가는 중이다가 완성되는 건데요. 가는 중인이란 말은 어떻게 만드느냐? 가다 라는 단어, 이거는 하다시죠.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냐면 ing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다 라는 하다시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냐? 어떤 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가다 알잖아, 그치? 가다 뭐예요? 고죠. 그럼 여기다가 얘가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에는 뭐 붙일 수 있고 going 만들 수 있고 going이 되면 무슨 뜻이 된다? 가는 중이다가 아니야. 가는 중이다 라고 하면 돼. 가는 중인, 가고 있는 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저 일요일날 뭐 옛날에는 학생들 많이 봤는데 요즘은 좀 덜 보긴 하지만 일요일날 예능 중에 뭐가 있습니까? 러닝맨 이라는 예능 있죠? 그쵸? 러닝맨 이게 무슨 뜻이, 이거 뜻을 굳이 해석하면 이게 남자, 사람, 뭐 사람이란 뜻이니까 러닝맨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렇죠. 달리는 중인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run이, run은 무슨 뜻이었는데? 달리다 라는 뜻이었는데 running이 되면서 뭐가 됐다? 달리는. 그럼 뭐 달리는 중인 해도 되고요. 달리는. 그러니까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을 다시 뭐로 바꾸고 싶으니까 어떻다. 달리는 중인을 달리는 중이다 하려니까 여기다 이 문장 표현에는 뭐가 필요하다? be 동사가 필요하고 이거 영어로 뭐죠?
위조 그럼 위랑 같이 쓰는 비동사 M, is, are 중에 그래서 we are we are 뒤에는 달리는 아, 가는 중인 we are going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가 만들어진 거야 누가 다 누가 우리가 뭐 한다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그 공원으로 오니까 머더파크 to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공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뭐다? We are going to the park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은 우리가 공원으로 가고 있나요? 라고 묻는 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Are we going to the park 계속해서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문장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치? 자 33문장 한꺼번에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반 나눠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15문장 정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 확인할 거예요 말하기 테스트 위주로 할 거예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